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산 구석구석 골목 걸어서 소개하는 부산 골 아, 통통통통 예. 부산 골통을 뵙니다. 자, 걸어서 부산 골목 구석구석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그 전철역 수안전철역입니다. 요 5번 출구로 나왔는데 수안전철역은 4호선입니다. 부산 4호선. 아, 안평에서 미남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수안역에 내렸는데 요 수안역에 내린 이유는 아, 요 수안역 요 길 따라 일방통행길입니다. 요 일방통행 도로 따라 내려가면은 그 여간 골목이 아, 조금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간 골목 요즘은 옛날에는 여간 골목이었지만 요즘은 이제 다 여간은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거기가 이제 모텔이나 거의 호텔 요렇게 지금 들어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또 거기 또 여인숙이 예전에는 여인숙이 한 세네 군데가 있었는데 여인숙은 다 없어지고 지금 여인숙은 한 군데 딱 남아 있습니다. 아, 참 이런 시대에 그 아저씨 그 주인장이네 얼굴은 안 봤지만은 왜 여인숙을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지 참 궁금하기는 궁금해요. 그리고 요 원조 할매 꼼장은 이 집은 동네 시장, 요 올라가면 동네 시장인데 꼼장은 골목 나옵니다. 요 길 따라 쭉 올라가면은 요 원조 할매 꼼장은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 저 위에서 꼼장은 골목에서 장사할 때는 손님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뜯기갖고 건물 아파트인가 뭐 생기면서 요로 건물, 이런 조립 건물을 하나 지어갖고 지금 들어왔는데 장사가 예전처럼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리 잘 되는 집도 자리를 옮기면 안 되는 수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 집은 지금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뭐 건물이 자기 거니까 그동안 또 벌어난 게 많고 예, 그러고 요 홍우와 북닉 막걸리 이 집은 또 의외로 장사 잘합니다. 참 막걸리들을 저래 잘 파는 집은 처음 봤어요. 요는 한 잔에 예, 또, 요, 뚱생 맥주집이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동네 고기국수요도 뭐,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초창기 때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막 줄 서갖고 가고 이랬는데, 고기를 또 많이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양 족발, 아, 이 집 족발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뭐, 족발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족발을 뭐, 먹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맨날 뭐, 먹어봤자, 그냥 막 시장 족발 이런 거나 먹다가 와 저 집 족발 먹고는 야 진짜 아 이래서 이 족발이 그 진짜 아 족발이 참 맛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가게가 저 동네 한양 족발집입니다. 저 집 진짜 맛있어요. 아마 다 맛있다 할 겁니다. 가서 드셔보시고 그리고 여기 2층에 비어마트라고 있죠. 요 비어마트 2층에 저는 뭐냐면은 그 아, 이런 집 옥고식당이라고도 뭐 새로 생기는가 봐요. 안심식당. 자 여기 이제 요 보면 비어마트 있죠. 비어마트는 뭐 하는 데냐면은 그 슈퍼마켓식으로 바구니 들고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맥주 다 골라 담고 안주도 저렴한 거 2,000원짜리 막 이래 팔더라고요.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뭐 안주도 2,000원, 3,000원 이런 거 뭐 까자, 새우깡, 찌포, 오징어, 뭐 마른포 이런 명태, 노가리 이런 거. 예, 요 2층 비어마트에 간단한 거 팝니다. 그냥 뭐 자리도 쇼파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먹기는 상당히 좋아요. 종업원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고 가서 그 바구니 들고 먹고 싶은 거 맥주도 종류별로 이제 먹고 싶은 거 픽업해갖고 들고 오고 안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게 그 바구니 담아갖고 카운터 가갖고 이제 계산만 하면 자기 자리 가서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저렴하죠. 다른 일반 술집보다는. 아, 참, 요 위로 올라가면 동네 시장입니다. 예, 요 위로 올라가면은 동네 시장이고. 자, 이쪽 길로 가면은 동네 구청인데, 동네 구청은 지금 공사합니다. 리모델링 하고, 새로 지금 완전히 막 뜯어내고, 새로 건물 올린다고 하다가, 동네 바닥은 이는 땅만 파면은 문화재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가 그 유물이죠. 유물, 토기 같은 거. 그러니까 공사 한 2년 정도 지금 아마 딜레이 됐을 거예요. 자, 옆쪽 보시면은
요 옛날에 백종원이가 3대 천왕에 나왔던 조방낙지집 있습니다. 부산 조방낙지 원조 조방해갖고 저 3대, 부산에 3대 조방낙지 낙지 볶음집으로 나왔고 저 끝머리 왼쪽편에 불 반짝반짝한데 그 옆에가 그 동네 해물파전집 나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요 동네 시장 요쪽에 그 먹자 골목하고 탐방해갖고 이거 막 이 뒤에 골목까지 구석구석 막 싸그리 다 디비갖고 속엔 영상 있으니까 그걸 제 오른쪽 그 위에 보면 클릭하면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해놨고요. 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 영상 중에 하여튼 막 디비 갖고 동네 시장 먹자 골목편 보시면 지금 제가 지나온 길에 있는 모든 먹자 골목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그 꼼장어 골목 저 위에 저 무슨 희망통닭 맞죠? 그거 막 전부 다 나옵니다. 자, 여기로 내려가면은 동네 KT 전화국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 이제 오른쪽으로, 자, 보다시피, 여관 모텔 쫙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 요 앞에 보면 남도 여인숙 있어요. 남도 여인숙. 원래 지금 뭐, 요, 코코 모텔, 요도 원래는 여인숙 자리입니다. 옛날에 요, 지금 보면은 요 남도 여인숙 있죠. 남도 여인숙하고 새 집인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여인숙이. 요 맞을 거예요, 아마. 예, 이 지금 요 코코 모텔 이 자리가 여인숙이 있었습니다. 여인숙이 지금 두 군데, 두 집인가 새 집인가 있었는데 그거 다 뜯어내고 지금 요렇게, 코코 모텔이 들어섰네요. 코코 모텔. 그러고 요 남도 여인숙. 이 집은 왜 이러고 있는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누가 살까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손님 대실은 거의 안 들어올 건데 누가 여기 요즘 아무리 뭐 그 할매들이라도 이런 데 오겠습니까? 왜 제가 할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집하고 지금 붙은 집인가? 이 집이랑 같이 왜 할매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 이제 요 동네 전철역도 가깝고 수원 전철역 가깝잖아요. 그 뭐야 여기 전철역도 가깝지만 요 또 금강공원 금정산이 또 바로 요 이제 바로 위에입니다. 요 바로 위에 그 온천장으로 올라가면은 금정산에서 내려왔고 요 동네역에 그 뭐 술집 많잖아요. 동네역 밑에 오면 명륜 1번가라 해갖고 거기서 뭐 한잔 먹고 또 이렇게 요 우리 여관 오시는 산악회원들 아줌마들 많거든. 여기 와서 그 낮에 보면 그 산에도 안 가고 바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요는 지지 못해. 지금 새로 뭐 새로 지은 모텔들 또 호텔급들이 상당히 많네요. 안에도 369 모텔이라고 또 새로 생기는 거래. 아닌데 똑같은 데인데 369가 건물이 두 개가 있네요. 안에는 369고 밖에는 지지 모텔이고 그렇네 보니까. 예, 요는 안에는 369고 지금 요 보이는 요 버여비텔 뒤에가 동네구청입니다. 동네 옛날 현재 동네구청인데 지금 공사한다고 새로 저 되고 안락동인가 거기에 지금 이사가 있습니다. 공사할 동안에 호텔 아르메르 아마레. 예, 아마레 뷰티하우스 이 미용실은 한 50년 60년 50년 아래도 하여튼 5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이 아줌마 엄청 오래 하고 있어요. 손님 있는 건 그렇게 잘 못 봤는데 이게 아마 요번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호텔 벤베스타. 요번에 새로 신축 건물이네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호텔 자자 가자네 자자가 아니고 네, 요것도 신축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가자 예 가자 붙었네요. 두 개가 예, 지금 큰 신축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두 몇 달 됐을 거예요. 한 서너 달. 그 다음에 요거 자 여기 또 V 모텔 있고 요도 M 모텔. 예, 이거는 진짜 오래된 원래 이 골목에
아, 원래부터 있던 그런 모텔이 되겠네요. M 모텔. 그 다음에 요도 메가, 요도 이제 진진 얼마 안 됐는데 좀 후집니다. 진진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그냥 안에, 밖에만, 안에 시설은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그대로인데, 외부만 지금 아마 리모델링 해갖고, 그래서 지금, 안에 시설은 아니, 근데 구조는 그대로고, 안에 막, 침대라든가, 그런 거는 쉘이 막, 예, 요, 메가 말입니다, 메가. 안에는 옛날 구조 그대로인데, 아마, 그, 새로, 리모델링, 안에 리모델링 했을 겁니다. 호침대 같은 거 싹 갈아엮고, 예, 이렇게. 자, 요거가 이제 민물 매운탕집. 요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에요. 45,000원, 15,000원. 요, 이게 빙어인가? 중택이 돼 있는데, 이 고기가 뭐 중택이라는 고기인지 빙어인지 중택이네요. 중택이. 예, 여기 중택이라는 그 고기인가 봅니다. 저 이런 건 뭐 안 먹어봤고, 이거를 이제 매운탕을 해가지고 먹나 봅니다. 아, 요 적어놨네. 중택이가 버들치란 뜻이네요. 버들치. 요 위에는 지금 메기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메기가 있네. 메기. 메기 매운탕도 있어요. 지금 안에 가기표를 한번 보면은, 자, 봅시다. 중태기가 25,000원, 45,000원. 예, 그렇네요. 아이고. 조림도, 조림은 55,000원이네. 자, 여기 지금 요 하얀 펜스 된데, 요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네 구청입니다. 요 주차장, 요 뒤로 가면 다 주차장인데, 전부 다 지금 새로 공사한다고, 예,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요 돼지국밥집 요것도 상당히 오래된 집이죠. 옛날에는 진짜 여기 이렇게 이 도로가 나기 전에는 이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뭐야 사람들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밑에까지는 요 완전히 막 그 흐르마해 갖고 완전히 막 어디 폐가처럼 그래 장사했는데 진짜 돈 벌었지요. 이렇게 지붕까지 해갖고 싹 다 올리고 안에 리모델링 전부 다 하고 끝났죠 뭐. 자, 저 길만 건너가면 이제 동네 전철역입니다. 1호선 동네 전철역에 명륜 1번가 나오고 예, 요 하동과 짜장면집 요 또 포차 이 집도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 이 집도 뭐 한 30년 됐을라나 한 20년에서 30년 사이는 아마 될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여간 골목을 뭐 탐방한 영상을 올리면은 꽉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 뭐 여간발이 있습니까? 뭐 요즘 여간발이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여간발이 얼마씩 하는가요? 예, 그렇게 꼭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진짜 깨놓고 얘기해서 제가 여간발 처음에 여간발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뭐 세면발이는 알아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영상 올리면서 그랬죠. 제가 여간발이 모른다고 여간발이는 모르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세면발이 걸리갖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세면발이는 알아도 제가 여간발이는 모르거든요.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요, 카운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아이씨, 그런 거 있냐고, 뭐, 아,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뭐, 여간발이가 뭐, 얼마 시간입니까? 뭐, 요즘은 여간에서 죽는답니다. 그런 거 알선했다가. 옛날에는 여간이나 이런 데서 그런 이제 성매매를 알선을 해주고, 뭐, 아, 중간에서 그 소개비 받아먹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체 그런 거 없답니다. 자기가 그런 걸 원하면, 그 앞에 그 뭐야, 찌라시 따입니까? 명함 같은 거, 예. 명함 같은 거, 그, 지가 보고 들고 가갖고 연락해서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여강 자체에서는 절대 요즘은 난리 난답니다. 그런 거 못 해주고. 지가 알아서, 손님이 알아서, 그거 전화 명함, 그 명함 있잖아요. 여자 옷 벗고 있는 명함 같은 거, 여강 앞에 딱딱 꼽아놓은 거. 예, 그런 거 들고 가서 연락해갖고 자기가 직접,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그, 뭐,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아니, 무슨 씨? 뭐, 그, 여간방에 있는 무슨, 뭐, 컴퓨터 안에 내, 부품을 다 빼가고, 뭐, 있는 거, 막, 화장품 말고, 뭐, 드라이기, 스킨 로션, 뭐, 빛, 이런 거까지 다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아, 나 참, 진짜 내가 놀랬습니다.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고급 여간 모텔 이런 데 찾아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 어? 그, 뭐야, 그, 인터넷이 아니고 컴퓨터
컴퓨터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갖다가 막 싸그리 다 뽑아가는 것더라고. 세상에 그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진짜, 진짜 나쁜 인간들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꼭 벌을 받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한마디만 제가 더 드리면, 아, 술 처먹고 여간에 뭐 모텔이든 여간에 기 들어가가지고, 예? 그, 막, 어, 막, 올화이트하고 쉘이 난장을 안 지깁니까?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생각을 좀 해가지고, 물론,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막 생리적인 현상으로 뭐 못 참았어. 이불에다가 쉘이 방바닥에다가 오바이트 할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술 처먹고 그 오바이트 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아, 술이 좀 깨고 이러면 나올 때 청소는 못 하더라도 뭐 어제 좀 약간 좀 뒤처리라도 좀 해놓고 나오든가, 아니면 그 책상 위에 좀 하다못해 만원짜리 하나라도 글 써갖고, 아이고 청소 아줌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좀 뭐 치우고 가야 되는데 뭐 치우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뭐 나중에 커피 차라도 한 잔 사 드십시오 하고 만원짜리 하나라도 올려놓고 오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좀 그런 좀 마음을 기한 것도 좋게 갔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기분 좋아요. 그렇게 딱 하고 나오면 기분 좋으니까 만원 아니라 하여튼 5,000원이라도, 그건 사람 마음 따라 틀린 거지만 5,000원이라도 그 올려놓으면 아줌마 청소하면서 욕 안 합니다. 막 씨,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 여간 청소하는 아줌마들 좀 생각해가지고 제발 좀 그 좀 조금 그렇게, 아이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찍어서 이제 대본에 올리려고. 좀 제발 좀 그 다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술 먹고 들어가서 청소, 그, 저, 오바이트 하고 이러면은 청소하는 아줌마를 생각했으라도, 좀, 이렇게, 약간 뒤처리 조금 해주시고, 정 안 되면, 막, 돈만은 한 5,000원 정도라도 올려놓고, 편지, 글자나 적어가지고, 좀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놓고 나와도, 그, 얼마나, 얼마나 그 아줌마들 그래도 기분이 좀 안, 그나마 좀 안 풀리겠습니까? 일하시면서 날로 춥고 이러는데 이제 겨울 아닙니까 또? 뭐 할 소리인지 안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 뭐 또 헛소리 하나 또 하면은 옛날에 했죠. 했는데, 아 오빠 옛날에는 여기 다 방음이 안 됐습니다. 여기 제가 여관골목 좀 자주 왔다 갔다 이렇게 일부러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일 때문에 뭐 이렇게 집에 그 어디요 동네에 가 지나가다 보면 저 지나간다 말입니다. 지나가면 참 옛날에는 여인숙 여관이 돼 갖고 방음 시설이 그렇게 다 안 돼 있었어요.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이중창도 아니고 막 샤시창 있잖아요. 옛날에 바람 숭숭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은 안에서 하는 소리 다 들려요. 대충 막 웬만큼 다 들립니다. 조용한 밤에 새벽에는. 그것만 지나가면은 뭐, 아 오빠 거기 아 그래 더 세게 아 그래 맞아 거기 더 세게 막 이래서 하거든요. 그러면 막 조금 있다 보면 아 시원하다 오빠 진짜 등 잘 끌래 이러면서 등 끌고 달라고 막 그런, 예, 소리를 제가, 예, 좀 그죠. 재미 하나도 없죠.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예, 요런 전단 들고 들어가서 전화하면 됩니다. 저한테 여간발이 가격 물어보지 마이소. 자, 이것으로서, 부산 수안전철역, 여간 골목 관망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안녕.